안 뺏기려고. 저, 저. 얘가 지금 건강해 보여서 그렇지. 스무 살을 맞아요. 이 사진이에요. 데려오던 해에 이쁘다고 안고 찍은 건데. 스무살 맞네요? 맞다니까요. 여기 하얀 거 보이죠? 배 밑에 여기 있잖아, 이렇게. 18년 정도까지는 밤에 늦게 10시에 들어와도 공원에 한 2, 30분 내에 그거를 규칙적으로 시켰어요. 그리고 이거 봐, 노인네 다니는 거 봐요. 봐, 얘는 이게 앉아있잖아요. 안 걸어요. 얘는 살쪘잖아요. 아이들아, 먹읍시다. 친구 할아버지 먼저 드셔야지. 자, 잘 먹네. 친구는 진짜 사람 따지면 한 100살이 넘잖아요. 그러니까 어른이시죠. 이제 사료도 예전에 먹긴 먹었는데 요즘에 좀 덜 먹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는 과일이나 고구마를 주게 됐거든요. 어느 날 백내장기로 인해서 이렇게 눈이 적이 됐다고 수술도 못 한다고. 저기 부딪힐 때는 진짜 맨 처음에는 눈물 나더라고요. 잘 다니던 길을 이렇게 부딪히고 나면 이렇게 눈물 나. 보통 강아지가 12살에서 한 15살 정도 살아요, 평균. 저도 질려보면서 21살까지 사는 애는 처음 봤어요. 나이에 비해서 아주 건강한 상태고요. 길이의 땅보다 이렇게 지금 더 좋아요. 주인이 얼마나 많은 사랑과 관심을 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정성된 음식과 운동, 지속된 관심 이런 게 찡코를 지금까지 오래 살게 해준 것 같아요. 동물이 아닌 제 동생 같기도 하고 진짜 분신 같은 존재. 지금처럼 건강 계속 유지 잘했으면 좋겠어요.